개그맨 김대호. 소비자를 위해 달린다. 지켜주기 위해 안심할 수 있게 소비자 생활개선 프로젝트 개그맨이 간다. 어린이집까지 편안하게 모시다 드립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당연히 안전하다고 믿었다. 사고가 많이 나기는 하는데 뭐 원장님이 뭐 알아서 잘 뭐 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믿고 계셨군요. 네, 믿고 있죠. 원장님이 저렇게 뭐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2년 전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 5살이던 아이는 발과 다리에 중화상을 입었다. 세상에. 너무너무 아프니까 아이가 목소리는 이미 다 쉬어있고 자기 머리를 다 쥐어 뜯어서 머리가 다 뽑혀있고 아이가 지난 1월 어린이집 차량이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한 사고. 머리 두피 파열 및 복부 2도 화상. 머리에 군대 감고 마음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우니까 이렇게 늘어져 있던 애가 갑자기 이제 엄마 찾으면서 울길래. 최근에도 있었다. 어린이집 차량에서 추락사고. 골반뼈가 골절되는 중상. 차 타고 지났다. 어머, 아우. 뭐야? 아니, 어떻게 떨어질 수 있어? 안전해야 할 어린이 통학 차량. 불법 유턴에 중앙선도 넘는다. 저게 뭐 하는 거야, 저게. 그러면 아이들 안전을 위해 발바닥에 땀나도록 달리고 또 달렸다. 안전벨트가 아예 고장이 난 상태고 없는 거네. 차를 갖고 그러시면 안 돼. 딴 데도 이런 차가 많으니까 딴 데 가서 찍으세요. 기청에서 나오셨어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 중상을 당할 가능성이 무려 48배나 높아진다. 우리 아이를 태우고 달리는 통학 차량. 그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거제시에서 일어난 어린이집 차량 사고. 5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상처 아물지 않았다. 여기 예전에 많이 아팠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차가 지는 상태에서 문을 열어갖고 떨어뜨리더라고요. 그쪽에서요? 예, 그 애가 2년 10개월, 2년 10개월이 안 됐는데 애가 문을 열었냐. 자기들 늘어뜨려졌다. 34개월 된 아이가 9인승 차량 문을 열었다. 상처는 심각했다. 생식기가 항문 위까지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골반 자세 보시면 골반이 이렇게 찍히고 몸이 들고 골반이 부러진 곳이에요. 진술에도 오심하니 불복했어요. 차가 운전금에서 애가 떨어졌다. 불복했는데 그 경찰도 이상하다고 그래도 이거 다치고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안 다친다. 그래 국가에서 의뢰를 했거든요. 걔가 나왔는데 차 밟고 지났다. 왜? 차가 밟고 지나가요? 다른 아이가 내리는 동안 아이는 서 있었다. 차가 출발함과 동시에 문이 열리고 문이 안 닫힌 밖으로 아이가 떨어졌다. 게다가 차량이 아이를 밟고 지나가는 것. 어린이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 골반 부위의 손상으로 인해서 골반뼈 골절 그리고 회음부의 깊은 열상과 앞괴 손상을 동반한 상처로 왔습니다. 그 앞괴 손상이라는 거는 그 무거운 물체가 짓이겨서 생기는 그 짓이겨진 상처를 말합니다. 사고 후 아이는 차에 타는 걸 두려워했다. 앞으로 성장에 맞춰 성형 수술을 반복해야 한단다. 안전벨트도 안 했었고 없었고 그 차에 그리고 도어 장치도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차에서 안전벨트 했었어요. 이렇게 매는 거. 했어 안 했어? 아유 나 바보. 어린이 보호 차량은 노란 도색,
경광등, 신고 필적은 물론 소화기, 구급함과 안전벨트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안전벨트. 안전벨트 하는 이유, 아이가 더 잘한다. 안전벨트 안 하면 위험한... 그래서 불만제로가 나섰다.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벨트. 과연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네, 지금 시각은 8시 42분입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이 어린이집 버스가 어린이들을 태우러 지금 한창 돌아다니는 시간인데요. 그렇죠. 시간이 되자 속속들이 나타나는 노란 차량들. 많기도 많다. 이제 제로맨 눈에 띈 어린이집 차량. 어째 영 이상하다. 안전벨트 확인에 나선 제로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MBC 불만제로에서 나왔는데요. 그 어린이들 요즘에 안전사고 때문에 역시 안전벨트 안 매고 있다. 때문에 지금 안전벨트 제대로 했나? 잠시만요. 아이들 한 명 내리자마자 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한번 다시 가서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상상 이상이다. 앞좌석에 안전벨트도 안 맨 채 잠들어 있는 아이들. 네, 지금 안전벨트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저희 안전벨트만 잠깐 점검할 테니까요. 잠깐만 쉬세요. 네,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한 채 그대로 가버린 어린이집 차량. 계속 그렇게 가실 건가요? 제로맨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가 봤다. 마침 하원 중이셨다. 그런데 노란 차량이 아니다. 이건 무슨 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MBC 불만제로에서 나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차가 지금 운행을 나가는 차인가요? 네. 어린이집 차인데 노란 차도 있고 이 차도 그 세 개가 있으니까 같이 운행을 하죠. 등록된 차량은 아닌가요? 예, 등록된 차량은 아니에요. 그럼 그냥 개인 차? 예, 예.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근데 왜 우리를 찍어요? 아니요, 저희가 특정 기간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엔 빽빽히 아이들이 네, 타고 있었다. 저희가... 하지 마세요. 아니,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죠. 우리는 법을 지키려고 준성이 있고 지금 차를 갖고 그러시는 건데 딴 데도 이런 차가 많으니까 딴 데 가서 찍으세요. 우리 어린이 나오기만 해봐요. 가세요, 빨리. 웬일이니. 안전벨트를 안 하고. 뭐가 안 해요? 안 하기를, 뭐가 안 해요? 안 하기를. 저 어린이집. 다 돌아가면서 다 돌아다니고 와. 마지막으로 오세요. 마지막으로 오세요. 빨리 가세요. 대단한데? 가세요. 마지막으로 오세요. 마지막으로 오시라고. 구청에서 나오셨어요? 또 다른 통학 차량 점검. 불만제로. 이 차도 제로맨 반기지 않으신다. 나오시라고 하시네. 문전박대 수차례 당했다. 아이 안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다. 어린이들 지금 착용 안 하고 있죠? 알았어. 잠시만. 어린이들 지금이라도 안전벨트를 하셔야죠. 급한 용무가 있으신지 쌩하니 가셨다. 아, 허탈하다 제로맨.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었다. 물어 찾아갔다. 어린이집 차량은 안전벨트하고 저 어른용이니까 안전벨트 자체가 아, 어린이들한테 그 적합치가 않은 거죠. 바꿔야지 그러면. 아, 어른용 사이즈로 원래 시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채우셨어요. 예. 이제 노란 차량만 보면 반사적으로 뛰어가는 제로맨. 저희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안전벨트 안 맸다. 지금이요? 네네, 안전벨트 빼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안전벨트 채우는 방법도 아리송하다. 꼭꼭 숨은 안전벨트를 찾아 나섰다. 안전벨트가 어디 있더라? 안전벨트 어떻게든 매주시라는데 쉽지가 않다. 그러시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성인용이라 어린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아동용. 이분은 그래도 하려고 신용이라도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미안해하기라도 하면 개선이라도 할 여지가 있죠. 앞으로는 안전벨트 꼭 매길 바란다.
안 지나서나 아이들 걱정하는 엄마들. 항의를 못하는 속사정 있으셨다.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으면 이제 선생님 가시고 엄마들 마음을 따로 해서 해야지 솔직하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게 옳고 맞다는 걸 알고 있어도 좀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아, 너무 저 아이만 좀 귀하게 자란 것처럼 내 아이만 너무 이렇게 해달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마음은 이게 그렇다고. 결국 다 내 아이한테로 갈 텐데. 한 지역의 어린이집 차량. 겉보기엔 평범했다. 뭐 잘 해놓는데. 그런데 차량 내부는 그야말로 빗종은 개살구. 네,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지금. 이건 있네.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너무 느슨해가지고 이거 봐. 이게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 그냥. 이런 차량으로 아이들을 태운다? 어떻게 착용하는지 궁금했다. 빼곡히 앉은 아이들. 역시 안전벨트 안 매고 있다. 안전벨트 안 하는 이유 따로 있다는데. 누가 와서 바퀴라도 하면 차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잘못한 게 아니라 딴 차가 와서 걸어. 거기서 좌회전이죠? 네. 그냥 통과할 거 같아요. 안전띠가 망가졌고 뒤에는 다 볼 수가 없는 하루빨리 안전벨트 고치시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꽤 큰 규모의 어린이 차량. 제로맨을 두 번 놀라게 했다. 이건 차가 좋은데요? 안전벨트 미착용에 정은 초과. 많이 탔다. 우리 애들이 저러고 다니는. 앞에 뒤에는 자리가 네 개인데 어린이들은 6명이요. 이 어린이집도 사정은 마찬가지. 뒤쪽에 보시면 아이들이 5명이죠. 한눈에 봐도 비좁아 보이는 아이들 정은 초과. 인원수에 맞게 나온 안전벨트 착용했을 리가 없다. 36개월 미만인 어린이들은 어린이 전용 카시트를 설치하기 의무화가 돼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예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죠.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있는데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이게 또 안전벨트가 선생님 입장에서 좀 좋아져 이게. 네, 지금 이쪽에 뒤로 나와 있고 아예 고장이 난 상태고. 차량 상태 아이들이 타기엔 영 아니올시다. 저희 불만 제로 차량이 시작된 이후 한 지역의 어린이집들 사이에서는 불만 제로 취재를 조심하라는 내용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고치지는 않고. 아니 불만 제로의 한 어린이집 아니죠 이게.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아니 뭐되는데요 무슨 문제야? 불만 제로에서 공급 차량 나온대요. 아니. 불만 제로의 취재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은 이 어린이집은 과연 안전벨트 착용하고 있을까? 저희 MBC 불만 제로에서 나왔는데요. 어린이집 차량 안전 문제 때문에 응? 안전벨트 안 하고 있다. 연락 받고도 안전벨트 안 한 어린이집 궁금하다. 선생님들이 못 하시는 것 같이 얘기하시지만 선생님들 근무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노동법보다 더 길어요. 그거 아시죠? 아이들 하루 종일 같이 보시잖아요.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아이가 법대로 책임이 있죠. 제 현실 실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제가 잘했다고 모르는 건 아니에요. 사실 위험하긴 위험하죠. 네. 저희가 또 파원지도 드원지도 할 때 부모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주차할 수 없고 일일이 빼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안전벨트 꼭 매야 한다. 전국 무작위 어린이 통학 차량 59대 점검. 59대. 과연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화면 보셨다시피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장경란 씨 어떻게 너무 보셨어요? 너무 심각하네. 저는 솔직히 다리 위생 상태 이런 걸 걱정했지 안전벨트는 무조건 100%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가끔가다 보면은 이렇게 어린이 차량들이 막 시도 위반에 유턴하고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전 너무 충격이에요 지금. 한 네. 10년 늙었어요 지금 얼굴이. 안나 씨 지금 놀랬어요. 아, 제가 진짜 아까 울었어요. 지금 눈물이 글썽글썽하신데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놀라셨어요? 사실은 그 우리 남의 아기로 안 보고 우리 아기가 그렇게 다쳤다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우리 아기가 그렇게 그렇다면 지금 어린이집 3살 된 아. 예, 안전벨트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3초도 안 걸려요. 그냥 앉아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조금만 한국 사람들이 다 빨리빨리 급하다 보니까 아 빨리 들어가서 빨리 가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조금 천천히 하면서 안전벨트 딱 하면 사고 안 나더라도 기분 좋잖아요. 아, 반듯하게 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마치 인터넷 게시판에 글 남기듯이 그렇죠. 우리 소비자 대표단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을 게시판에 글 달듯이 짧게 짧게 제목만으로 딱 볼 수 있게. 왜 선생님이 한 분만 계시나요? 예. 이런 나 댓글 달게. 자, 댓글 달아요. 자, 하정숙님. 나는 가서 막 속에 천불이 나는데 이 따지고 보면은 저는 아이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버려야 돼. 아, 그럼 우리 이경희님. 아이들인데. 안전벨트에 투자하면 원장님 동장 더 두둑해진다. 아, 좋아요. 자, 아이들이 짐입니까? 저는 아까 아이들 실은 게 꼭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짐을 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와 생명에 관련된 거는 좀 강한 법제화 시킬 수 없나요? 우리 예, 원장님께 감사드려요. 저희는 제가 아침에 데려다 주거든요. 네. 근데 안전벨트 꼭 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저걸 딱 보니까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할게요. 네, 남희석 씨. 아이들이 투표권 있으면 이럴래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렇게 과연 안전점검 결과 어떻게 났을까요? 화면 보시죠. 어린이집 점검 차량 59대, 안전벨트 착용 차량 29대, 그중 어린이 안전벨트 구비 차량은 겨우 6대였다. 장영란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낼 데가 없어. 어디 보내야 돼요, 진짜로. 답답해. 아기를 지금 더 이따 놔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지키면은 1회 위반 시에는 운영 정지 15일, 2회 때는 이제 30일, 3회 때는 이제 운행 정지까지 3개월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찰 우리 아저씨들이 우리 오빠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음주 단속하듯이 그런 안전벨트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낮에 좀 이렇게. 만약에 제 아이가 탄다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키드싯 같은 게 있는 차가를 확인하고 태웠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나도 애 둘 키워봐서 지금 할 얘기가 많아요. 네. 자, 남희석 씨.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변호사, 그래, 판검사, 기자, 뭐 여러 가지 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 애 가장 높은 곳의 피라미드의 끝에는 우리 애 담임 선생님이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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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걸 요구하면 우리 애한테 불이익이 올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여기 할 얘기 많지만 괜히 내가 이 방송 따랐다가 저쪽에서 야, 쟤 엄마 장난 아니네. 이거 우성애, 우성애님. 엄마들의 가장 불만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뭐 안전벨트도 이제 안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주말에 이제 쉬는 곳, 휴원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규칙으로 본다면 공휴일이나 이제 빨간 날 외에는 모두 다 열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상담을 이제 가서 우리 이제 어린 아이를 이제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어머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라고 해서 토요일은 당연히 쉬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택근무를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외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토요일은 얘기를 하면 네, 어머니 아이만 나옵니다. 네, 어머니 아이만 나오기 때문에 친구들이 없어서 심심해 할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보내는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도 보내면 어머, 그치.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보내네? 맞아. 저 엄마 되게 웃긴 사람이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들까봐. 그러면 우리 애한테 안 좋을까봐. 그렇죠.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100일도 안 된 아이들을 무상교육해주는 것보다는 전국의 어린이집 차량을 안전벨트 의무화 좀 그렇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애들이 솔직히 밥을 잘 먹는지, 가서 잘 자는지,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 잘 노는지 아니면 구석에 혼자 있는지 그게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는 다 보고 싶거든요.
근데 왜 원장님들이 그걸 반대를 하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불편해하고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싫어서. 근데 그걸 맨날 본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때 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보다 네. 선생님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맞아요. 설치 못하게 할 때 내가 솔직히 엄마들 동원해서 시청 가서 저 하고 싶어요. 시위를. 엄마들 동원해서? 달아달라. 예. 더 문제는요. 진한 썬팅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그걸 직접 밖에서 볼 수 있거나 지나가는 어르신들이라도 아이고 애들 안전벨트 매요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진하게 있어서 안 보여요. 너무 진한 커피 같아요.